오늘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그래도 내리는 비의 양이 5mm 미만으로 무척 적어서 활동하는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전국에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하늘도 맑아지고 보레와 닿는 공기도 오늘보다 더욱 부드러워지면서 늦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 늦게부터 밤사이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은 이 기압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은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새벽 한때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그 밖의 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또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청주도 6도, 전주와 광주 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청주 15도, 대구 16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또 비가 내린 뒤 서울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강한 초겨울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이 추위와 함께 일요일에는 강원 영서 지역에,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